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학과 13학번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설명해드릴 소프트웨어는 큐베이스라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이 큐베이스라는 소프트웨어는 작곡 위주 프로그램인데 가상악기를 통해서 작곡을 하거나 녹음도 할수 있는 그런 음악을 만드는 프로그램인데요. 일단 기본적인 조작법과 여러 기능들을 설명해 드릴 건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라 더 자세한 거는 다른 유튜브나 그런 곳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큐베이스를 실행시켜 보시면 이렇게 이런 틀이 나오는데, 이 틀에서 큐베이스 오픈 도큐멘트 옵션이 떠요. 이 1.cpr이라는 것은 이제 큐베이스 파일 제목인데, 이제 그 컴퓨터 안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고요. 만약에 새로운 걸 만들고 싶으시면은 이 new 프로젝트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이거를 열 때는 오픈 셀렉션을 누르면은 이렇게 이미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새로운 거를 키고 싶을 때는 파일 new project empty에서 set project folder, 이제 바탕화면에 넣고 싶으면은 바탕화면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비어있게 나오는데요. 이제 설명해 드릴게. 위에는 이제 transport cycle, 그러니까 이제 반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단축키고요. 정지, 재생, 그리고 이거는 그 녹음, 레코딩을 할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일반,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할수 있고요. 이제 range selection, 이제 그 범위를 정해서 이렇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split은 이제 말 그대로 잘라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snap on off, 이걸로 snap을 누른 상태에서 가위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되지만, 이렇게 범위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는 걸볼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아예 어느 부분이든 모두 할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랙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트랙은 이제 이쪽 부분에서 만들 수 있는데, 이쪽 부분에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은 Add Audio Track, Add Instrument Track, Add MIDI Track, 그리고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Add Audio Track을 누르시면 됩니다. Add Audio Track을 누르시면은 이제 Count, Configuration, Speakers가 나오는데, 이건 지금 스피커스가 제 집에는 모노로 설치되어서 M이라 뜨고, 이 Count는 별 의미가 없고, 이거는 좀더 심화할 때 이제 알수 있고요. 이제 이 모노에서 스테레오와 모노가 있는데, 이 모노라는 것은 스피커 양쪽에서 똑같은 소리가 나오게 하는 거고, 이 스테레오라는 것은 그 뭔가 공간감을 주기 위해서 양 스피커에서 다른 소리가 나게 하고 싶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일단 모노로 선택해서 트랙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트랙이 하나가 나옵니다. 트랙이 하나가 나오고, 옆에는 이제 인서트, 이퀄라이저, 센스, 채널, 노트패드 여러 기능이 있는데, 이건 여러 플러그인을 통해서 응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 이 모노로 생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노가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서 그냥 생으로 녹음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제 컴퓨터에 있는 MP3나 웨이브 파일을 끌어오기도 할수 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제 안에 있던 트랙을 하나를 그냥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끌고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끌고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끌고 와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끌고 온 다음에 여기서 여러 이 단축키들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재생을 누르면은 이제 재생이 되는 거 보실 수 있는데요.
재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생이 됩니다. 재생이 되면은 이 바가 앞으로 가면서 어디까지 재생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 녹음을 할 수 있는데 이걸 다시 지우겠습니다. 녹음을 할 때는 이제 이 레코드가 레코드 이네이블이라고 뜨는데 이거를 누르면은 레코드를 할 수가 없고 누르면은 빨간색이 뜨는데 이 빨간색일 때 이 트랙에서 레코드가 된다는 뜻인데요. 지금 제가 레코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레코드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파형이 나타나는데요. 이 파형은 소리를 다시 들으면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녹음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트랙을 추가하고 싶다 싶으시면은 Add Audio Track이라는 게 또 해줘서 Add Audio Track을 해주시면은 또 새로운 게 생깁니다. 그리고 동시에 녹음도 가능합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트랙이 동시에 녹음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방법뿐만 아니라 이 트랙을 만들고 싶을 때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방법이 있는데 이 트랙 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은 Add Track이 또 나오는데 이거 말고 이제 Duplicate Track이란 게 있어요. 이 Duplicate Track이랑 이제 아예 모든 조건이 똑같은 모든 조건이 똑같이 아예 복사를 시키는 건데요. 그럼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은 이렇게 아예 음성 파일과 오디오도 모두 모노 상태도 똑같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름은 copy of audio 1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알려드릴 거는 그리고 오디오 트랙을 만들 때 스테레오로 만들어서 하면은 예놈에 다시 duplicate 트랙을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러면은 똑같이 스테레오로 나옵니다. 그리고 copy of audio 2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소개해 드릴 거는 이제 뮤트와 솔로 스테이트라는 건데요. 이 뮤트라는 것은 이제 소리가 묵음이 되게 하는 건데 누르면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는 안 나게 되고 다른 트랙들의 소리만 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오디오 트랙을 몇 개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디오 트랙을 몇 개 만든 다음에 녹음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뮤트를 넣으면은 이것만 나오게 되고 이것만 뮤트를 누르면은 얘 셋만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오디오가 감지를 못할 수 있는 게 보입니다. 그 다음은 이 솔로라는 건데요. 이 솔로를 누르면은 이것 빼고 모두가 뮤트가 돼서 이 트랙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다음 설명해 드릴 거는 이제 이 파일에 대해서 이 사운드 트랙을 이제 어떻게 자르고 어떻게 편집을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이 앞에 있는 파일들은 모두 그냥 델리트 버튼을 누르면 지워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워지게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누르면은 지워지게 됩니다. 아예 새로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노로 만들어서 추가를 해볼게요. 이렇게 처음에 갖고 올 때도 여기로 갖고 오면은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기부터 누르면은 처음부터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하면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여기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워서 다시 이쪽부터 놓으면은 앞부터 이렇게 붙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방향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자르기라는 이 도구를 이용할 건데, 이 자르기라는 도구를 이용할 때 자르기를 누르면은 이제 이렇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 스냅 온 오프, 이 스냅을 없애면은 이 아까 스냅 온 됐을 때는 이 간격만 할수 있는 반면에 스냅 오프를 누르면은 이 여기 이 부분도 안 됐던 부분도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잘라내기, 아예 없애버리기를 할수 있고, 아니면은 새로 만들어서 이 부분만 밑으로 땡겨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컴퓨터 똑같이 컨트롤 C를 눌러서 컨트롤 V를 하면은 이렇게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모두 지워서 다시 한번 파일들을 끌고 와볼게요. 그 다음 보여드릴 거는 이제 줌이라는 기능인데요. 이 줌이라는 기능은 이 음파를 제대로 보고 어느 부분이 어떤 식인지,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어느 부분을 좀더 세세하게 보고 싶다, 이런 거를 확인하고 싶을 때 쓰는 건데요. 단축키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줌을 누르면은 이렇게 돋보기 모양이 나타납니다.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면은 좀더 가까워지는데요. 이쪽을 누르면은 이쪽이 간격이 더 촘촘해집니다. 이쪽을 누르게 되면은 좀더 가까이 되거나 좀더 멀리 될수 있는데, 이건 간단하게 단축키 G와 H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G를 누르면은 점점 더 멀어져서 이제 전체적인 것을 볼수 있고요. H를 눌러볼게요. H를 누르면은 누를수록 점점 더 세세하게 볼수 있고, 아주 오밀조밀한 부분까지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볼게요. 그 다음 보여드릴 거는 이제 겹쳐서 녹음을 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 겹쳐서 녹음을 할땐이 모니터라는 할수 있는데, 이 모니터는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연결되어 있는, 즉 오디오 인터페이스란 이제 헤드셋과 마이크 그리고 스피커, 이렇게 세 개를 연동시켜주는 그런 인터페이스인데요.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헤드셋이나 이제 그 스피커에 자신의 목소리가 녹음을 할때 모니터링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이제